네, 안녕하세요. 봉숭아학당 선생님 김대희입니다. 자, 오늘도 봉숭아학당 신나게 한번 출발해볼까요? 난 삐뚤이. 난 삐뚤이. 그래, 삐뚤인 거 알고 있어. 나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하라고만 하지. 그럼 하지 마, 이 녀석아. 하지 말라고만 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셨으니까 제가 개인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네. 하라고 하면 안 하지. 난 안 하지, 싫어. 너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줘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놀려고 제가 놀이기구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놀이기구. 자, 지하판입니다. 뭐야, 지하판이잖아. 너 혹시 여기 위에 애들 올라가기 위해서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일부러 가져왔어요. 아프라고. 에이, 근데 건강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시켜봐. 어? 시켜봐? 그럼 안 시키지. 뭐야? 그럼 너도 하지 마. 너도 하지 마? 그럼 나 혼자 하지. 잠깐만, 잠깐만. 아플 수 있으니까 신발을 신고 해. 신발을 신고 해? 그럼 나 신발 벗고 하지. 벗고 하지. 벗고 하지. 절대 뛰지는 마. 뛰지 마? 그럼 난 뛰지. 뛰지. 야, 다 좋은데 점프를 하지 마. 점프하지 마. 그래, 점프를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마. 그럼 난 점프하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건강해진다. 건강해지지. 건강해지지. 다 좋아.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앞구르기는 하지 마라. 절대. 우와. 뭐야? 구체적이야. 앞구르기 하지 마. 앞구르기는 절대 하지 마. 그럼 난 앞구르지. 앞구르지. 건강해진다. 잠깐만요. 나 이거 하차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하차해. 그래, 그러면 봉숭아 때 하차해. 하차해? 그럼 나 하차 안 하지. 더 열심히 하지. 그래, 수고했어.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주받은 몸을 갖고 있는 남자, 저 몸 류근지입니다. 야, 뭐가 저주받았어, 이렇게 좋은데. 선생님, 요즘 학교 가기 너무 싫어요. 아니, 왜? 아니, 학교에 가면 애들이 저한테만 일을 시켜요. 아니, 무슨 일을 시키는데? 아니,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항상 저한테만 꺼내달라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아는 눈치인데? 슬퍼서 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옷이 이렇게 짧은 걸 입고 왔어? 어? 너 이렇게 복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런 오해하실 거면 이 옷 입지 않겠습니다. 야, 씨! 야,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옷을 왜 벗어? 오해받기 싫어서 그래요. 아, 열받아! 이거 오해 받고 싶은 눈치인데, 이거? 슬퍼서 우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왜? 말이죠. 학교에 저에 대한 이상한 루머가 퍼지고 있어요. 아니, 무슨 루머? 사람들이 저보고, 어, 8등신이래요. 너무 속상해요. 가만 있어봐. 야, 8등신이면 좋은 거 아니야? 저 9등신이에요. 이렇게 루머 많은 제 몸이 너무 미워요. 미워요.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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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미워요. 아이고. 또 나왔다. 그래, 넌 누구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리차 대신 우엉차만 마시는 우엉재입니다. 야,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도대체? 선생님?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 그럴 때 있잖아. 첫 월급으로 시력 안 좋은 아버지 라식 수술 시켜드리고 싶은 기분. 그런데 있잖아, 아빠는 괜찮다면 너 필요한데 쓰라고 극구 거절하시는 기분. 아빠 라식 수술 왜 안 하는지 말했잖아. 네 엄마 얼굴 잘 보일까봐 아들. 엄마 그 말 듣고 말했잖아. 아예 안 보이게 해줄까 너. 아빠한테 필요한 건 이거 막을
이름 모를 이거 두봉직구. 그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 요 며칠 술 안 먹고 아빠 일찍 들어와서 신기한 기분. 아. 그런데 있잖아 하루는 꽃다발이랑 사랑한다는 손편지까지 써서 엄마 더 감동스러운 기분. 어. 엄마 눈물 흘리며 말했잖아. 어. 또 주식했냐 인간아. 아빠 화내며 말했잖아. 어. 주식은 무슨 주식? 보증이다 여보. 와. 아빠한테 필요한 건 쫓겨나서 지낼 집 구할 보증금 두 봉지뿐. 아. 그래 들어가. 또 나올게요. 그래 수고했어. 자 이 시간만 되면 나는 이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 아유 안녕하세요. 요즘 TV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안녕하세요. 송블레입니다. 한국 좋아 결혼 좋아. 안녕하세요. 대륙의 여신 추남이에요. 추남? 추남이. 아 네. 추성커플 요즘 잘 보고 있는데 두 분은 오늘 녹화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저녁에 술 한잔 하려고요. 저희 둘이 술 마실 땐 맛있는 안주 대신 제 애교를 한 입씩 줘요. 술 끓자. 술 꽂아. 아직 술 안 깼다. 아 미쳤나. 오늘 밤 술 말고 내 입술에 취해. 너 줄 거 나 줄 거 너 먼저 줄 거 사랑해. 근데 송블리 씨 취미가 우리 추나미 씨 사진 찍기라면서요? 아 모델 좋아, 마누라 예뻐, 포즈 좋아, 오. 사진 찍는다. 마누라 포즈 좋아. 잠깐만. 포즈 좋아. 어? 포즈. 어? 다 보여. 매너. 와. 내가 지킨다. 오. 사람들은 내가 지킨다. 미쳤네. 너 줄 거 나 줄 거 너 제발 먼저 줄 거 사랑해. 아니 울어 왜 울어. 그래 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볼까요. 다음은 신나는 역사 시간입니다. 오, 지루해. 뭐가 지루해. 저희는 흥이 많은 형제 흥재요. 예스 베이비 예. 흥이 난다 yeah. 그래 정말 보기만 해도 흥이 난다. 근데 네. 왜 나왔어? 선생님 지루한 국사 수업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게 흥으로 신나게 보여드릴게요. 예스 베이비. 동의보감을 쓴 허준. 이 책만 있으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어. 선생님 제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무엇이 소화? 그렇소 소화. 되게 미끄럽니? 무슨 짓거리야 이게? 어제 지루한 세계사 수업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게 흥으로 신나게 보여드릴게요. 예스 베이비. 성경 속 바벨탑. 인간의 힘으로 높고 거대한 탑을 쌓아 저 하늘에 닿게 하겠소. 아니 저 높은 곳을 어떻게 닿는단 말이오? 이렇게 닿게 하겠소.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 혹시 피사의 사탑도 되나요 여기서? 가능합니다. 옆으로 좀만 더. 야. 야,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나 소화 못 해? 뭐? 소화? 아, 소화. 난 너무 좋아해. 아, 소. 선생님, 들어갈게요. 저희는 그래. 지금까지 금지였어요. 흥이 난다. 수고했어. 자, 다음은 강남 얘기해 볼까? 예. Yeah. 따라 남자 강력한 남자 강남. 요즘 애들이 애들처럼 너무 약해.
이라고 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애들 스스로가 강력해야 된다 이 말이오. 어? 이거 봐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이거 자체가 너무 약해. 약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스쿨존 앞에서도 막 쌩쌩 달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가니까. 표정을 강력하게 짜. 강력한 표정 강표. 강표. 몸도 강력하게 짜. 강력한 근육 강근. 강근. 엄마도 강력하게 짜. 강력한 마도 강마. 강마. 이것뿐만 아니에요. 요즘 남자 자체가 너무 약해. 막 아프다고 요만한 알약 먹고 왜 안 낫지 왜 안 낫지. 알약도 강력하게 짜. 알약도 강력하게 짜. 알약 먹는 남자 알람. 자, 아니 이분이 산에서 내려올 시간이 됐는데. 세월이 났다, 세월이 났다. 아, 세월이, 세월이 났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가 싫어 산으로 들어간 여자 성은 신. 이름은 도시. 신도시옵시다. 네, 신도시 씨. 산 속에서는 그 조미료 구하기 힘들 텐데 음식은 어떻게 하세요? 아, 조미료 같은 거 쓰지 마라. 나는 건강을 위해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지. 아. 이 풀이건 나물이건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최고라고요. 이런 음식들만 먹으면 잔병치레가 없나요? 맞대가리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집에 가다가 MSG 사러 가야죠. 네. 근데 그 뉴스 보니까 그 산속에서 그 산짐승들 때문에 피해가 많던데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내가 애써 농사지은 땅에 저 야생곰이 와가지고 다 파먹고 가고 그래요. 곰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곰이라 그러면 무서워서 숨기 바쁜데 그러면 안 돼요. 응? 최대한 몸을 부풀리고 다가가가지고 싸대기를 한 대 확 후려쳤지 내가 그냥. 응? 그러면 조용히. 아, 곰이 그냥 돌아가나요? 곰이 눈이 돌아가. 군사대기 맞아봤어? 아니요. 이틀 동안 사경을 헤맸어. 예, 예, 예. 곰탕 먹고 나와서 곰탕 먹고. 예, 들어갔어요.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저 생활 기체조 한 가지 가르쳐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몸속에 나쁜 기운을 빼내는 그런 기체조예요. 단전에 힘을 딱 주고 아래서부터 나쁜 기운을 끌어올려가지고 하고 길게 소리를 지르면 나쁜 기운이 싹 빠져나가지. 자, 다 같이 해보자고. 네? 자, 다 같이 단전에 힘 주고 자, 끌어올려, 끌어올려. 다 같이 함사! 나쁜 기운이 나가나요? 목이 나가, 목이. 목이 나가지. 넌 그냥 나가! 자, 더 이상 얘기할 사람 없지? 아이고,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문제다. 봉숭아학당의 19대 교장 문교장입니다. 아, 제가 연말 분위기 좀 내보려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참 예쁘죠? 네. 이걸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요? 한겨울에 밀지 모자 고마 눈 사람이 문제다. 자, 이제 직접 걸으셔 나가세요. 사람이었어. 잘한다. 눈사랑 가정교육 잘 받았다. 사랑해요. 자, 여러분들 겨울철이 되면 놀러 가셔 즐길 거리들이 참 많죠. 먼저 친구들끼리는 밖에 나가 눈싸움. 눈싸움. 연인끼리는 스키장 가서 스키 타기. 스키장 가서 스키 타기. 가족끼리는 성산일출봉 가서 손에 손잡고 새해 소원 빌기. 성산일출봉 가서 손에 손잡고 새해 소원 빌기. 여보, 당신은 소원이 뭐예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벌써 이루어졌네요. 당신도 그렇죠? 사랑해요. 아, 우리 봉숭아 학당 학생 여러분도 혹시 고민거리 같은 거 있습니까? 저요! 예, 우리 신도시 씨? 예. 아, 제가 이제 30대 중반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눈 밑에 주름도 막 생기고 요즘은 자꾸 이상하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과거로요? 과연
과거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눈썹에 털이 나도 지금이 훨씬 더 예쁘세요. 나는 무덤 중에 지금이 리스다.